나는 동료를 모아 금단의 기록보관 행성인 자쿨로 간다. 그곳에서는 신비로운 살인의 계승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우릴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좋아, 제라툴. 수수께끼의 예언을 찾았댔지. 이제 계승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봐야겠군.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 난 금단의 기록보관 행성 자쿨로 발길을 재촉했다. 그곳은 불멸의 계승자 3명이 고대의 지식을 지키는 곳. 그들만이 예언을 해석할 수 있기에 난 서둘러 그들을 찾아야만 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데, 하지만 이 건물들은 아직 쓸만함. 동력만 있으면 작동하겠소. 계승자들의 강력한 영혼이 가까운 곳에 갇혀있다. 그들을 찾아야 해. 여기저기 쓸만한 구조물이 보내져 있고, 수정탑은 적당한 위치에 건설하기만 하면 동력을 복구할 수 있겠어. 아무리 존재야, 그대가 찾는 계승자는 이제 더 위대한 물을 섬긴다. 이 어둠 속에 있다. 위대한 분이라고? 대체 무엇이 이 프로토스를 타락시켰다는 말인가? 이 성스러운 행성에 무언가 사악한 존재가 있음이 분명하다. 프로토스와 저 위의 혼종혈. 아, 신들이시오.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단 말인가? 오너라, 너희다. 너희의 힘을 주게. 로봇공학 시설이다. 아주 쓸모있겠군.
구원은 차가운 나는 원시인. 내 목숨을 아유해! 이것은 그날의 짓이다.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고맙네, 가민 헌장.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아려해! 계승자들의 힘을 빼앗고 있다. 늦기 전에 저들을 풀어줘야 한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말할 수
기록 보관소다. 어둠의 말로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방울탑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마련해! 방울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합체가 완료되었다. 우리는 어둠과 예승자들이죠. 저 안에 갇혀있군. 빨리 갑을 파괴하고 저들을 구출해야 한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내 목숨을 마련해. 광을 더 우리는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하려는 마음을 너의 전신 속 예언의 조각도 모았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독해보겠구나. 만물의 순환이 그 끝을 향해 흥미한다. 열들을 만든 젤라젤라는 자신의 창조를 초월하리라. 그러나 타락한 자가 나와 어둠 속 공허를 옮겨주려니 거대한 탐욕자에게서 시작되는 일은 완전한 암흑 속에서 끝나니라. 거대한 탐욕자가 초월체를 가리키는 것인가? 초월체도 예언 속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는 말인가? 초월체가 최후를 맞이했던 곳으로 가야겠다. 우리의 고향 행성 아이어 말이다.